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 중 글이나 말을 원활히 사용하기 어려운 건 특히 큰 고충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80%는 글을 읽을 때 돋보기나 확대경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 도서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을 제외하면 이러한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갖춘 곳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게 문자 판독기 등 보조기구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일부 저소득 계층에 국한되는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 모두 사회활동이나 직업생활에서 우선으로 배제되는 차별까지 받습니다.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한 의사소통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서울시의 실제 추진은 지지부진했던 상황. 이에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은 일명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달 발의했고 관련 토론회도 열어 장애인단체 등 각계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시 그 보조 재활보조기기센터 장애인 인권 침해 정보 제공 포상 운영 장애인 인권 증진 위원회 운영 등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단순히 보조기기를 대여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의 의사소통 전반을 도와주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총 3곳의 보조기기 센터를 1만 4천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 중이라고 설명하고 내년에는 서울 서북권 센터를 추가 설치해 의사소통 권리 지원 센터로 특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